있죠. 아우 열무가 싱싱하네요. 열무 여름철 좋죠? 잃어버린 입맛을 깨워줄 새콤한 열무김치. 제철 맞은 열무와 초간단 재료로 함께 만들어볼까요? 열무는 소금물에 이렇게 살짝 절여가지고요. 해서 이렇게 깨끗하게 물기를 헹궈서 네. 건져주신 다음에 네. 그냥 김치통에다가 이렇게 담아주세요. 이렇게 열무 절인 거를 좀 넣어주고요. 여기에 이제 양파도 채 썰어서 조금 들어갑니다. 요즘 여름이니까 빨간 홍고추가 좀 더 시원한 맛을 내줄 수 있어서요. 홍고추하고 마늘이랑 생강이랑 그다음에 이렇게 매운맛을 조금 삭혀줄 수 있게끔 감자 전분하고 밀가루에서 풀국을 쑤어서 조금 넣었고요. 소금 간 들어간 다음에 맨 마지막에 제가 스테비아를 넣었습니다. 나는 조금 더 빨갛게 먹는 게 좋겠다라고 하시면 고춧가루를 이렇게 물에다가 그냥 불려놨어요. 불린 거를 이렇게 부어주시고요. 자, 그냥 물로. 아, 그냥 물 해도 돼요? 네, 생수. 이렇게 해서 밖에서 한 반나절 정도? 반나절 정도? 네. 이렇게 해서. 아, 예쁘네. 반나절 정도 그냥. 콜레스테롤 수치하고는 상관이 없나요, 스테비아? 아유. 그 오히려 이 콜레스테롤 수치 저하에도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고 네. 항산화제 아주 좋은 성분을 갖고 있는 그 폴리페놀이 녹차에 비해서 20배 이상 많이 들어있다고 해서 혈관 청소도 해주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뱃살및 혈관 건강에 좋습니다. 사실 스테비아를 먹으면 좀 단맛이 나잖아요. 그래서 치아 건강 괜찮을까 좀 걱정도 되는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이 충치는요 단맛을 좋아하는데요. 이 충치균이 우리가 스테비아를 먹으면 충치에도 좋습니다. 충치 예방에 좋은 게 충치균이 스테비아를 단맛이기 때문에 먹고서 알고 보니 칼로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충치가 굶어 죽게 되는 거죠. 충치균이. 그래서 충치 예방에도 설탕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